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가 분리배출도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간 열린 전주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40여 밴드가 실험적인 록음악을 선사하며 공연예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수서발 고속철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전라선은 증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분발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덥겠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도심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안 돼 있다며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분리배출 위반을 단속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도심 거리. 페트병과 종이상자 등이 버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재활용품들이지만 분리배출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를 일일이 다시 분류하는 역할은 고스란히 환경미화원에게 넘어갑니다. 버릴 때 뭐 재활용을 잘 해서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걸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딱 버리니까. 도청 앞 상가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볼 수 없는 곳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버린 것으로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전혀 분리하지 않는 채 내다 놨습니다. 그걸 한번 해놓았어, 여기다가. 근데 완전히 진짜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이 분리가 하나도 안 돼요. 쓰레기들이 무단으로 투기된 현장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니 스티로폼과 플라스틱병, 유리병 등 각종 쓰레기들이 분리수거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습니다. 전주시는 분리배출이 안 돼 있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함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분리배출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되는 그 지역을 그 기동반을 그 통해서 수거를 더 강화를 할 것이고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외면하는 일부 상인과 쓰레기 문제에 손 놓은 전주시의 태도 속에 도심 속 쓰레기 투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음악 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는 전국에서 몰려든 젊은이들이 흥과 끼를 발산하며 한여름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록음악 데이로 꾸며진 축제 이튿날. 해가 저물자 전주 종합경기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집니다. 국카스텐, YB, 이승환 등 국내 최고의 록밴드가 공간을 장악하고 압도된 관중들은 뛰고 춤추고 팔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대중음악 축제. 힙합, 록, 가요 등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진 최강의 라인업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멀리까지 다녀야 됐었는데 전주에서 하니까 가까워서 좋아요. 실제 공연 사흘간 15,000여 명의 관객이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을 찾았습니다. 이 중 65%가량이 외지인으로 관광 유입 효과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매 연령은 20,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가 전통에 머물렀던 전주의 이미지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연 보려고 왔는데 온 김에 한옥마을도 갔었거든요. 네, 막 한복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신기하고 좋았어요. 음악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봄, 가을에 한정됐던 전북의 축제가 여름으로도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목포 소식입니다.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요. 대형 드론은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조종 자격 시험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미 울음소리 속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이 이륙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시험 교관의 지시에 따라 공중에 드론을 정지시키고 상하 좌우로 비행합니다. 전남에서 처음 열린 드론 조종 자격증 실기 시험에 전국에서
필기 시험을 통과한 농민 6명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시험이 여기서 안 열리면 이 장소가 지정된 곳으로서 저희가 가야 됩니다. 뭐 광주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부산이 됐든 또 장소가 안 되면 제주도 가야 되고요. 정부는 드론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사용 범위를 넓힌 상태. 특히 일손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커질 전망입니다. 이륙 중량 25kg 이상의 대형 드론은 조종 자격증이 필요해 농민들이 짬을 내서 3주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한참 바쁠 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교육받기는 불가능한 거죠. 현재 수도권 충청에만 있는 드론 교육시설이 전남에서도 개설될 움직임이 일고 있어 드론 농법을 꿈꾸는 농민들의 편의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올 하반기에 전주권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태형 건설이 에코시티에서 중대형 아파트 청약을 접수한 데 이어 다음 달 중 3개 업체가 에코시티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 효천지구와 혁신도시, 서완산동, 여의동 분양 아파트와 함께 우화동 재건축 아파트까지 분양에 나서면 올 하반기에만 총 공급 물량이 6천 세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수서발고속철 개통을 앞두고도 여전히 전라선 증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전라선 KTX 개통 이후 전북의 경우 이용객이 50% 이상 늘었고 순천만과 여수엑스포 역시 승객 증가가 예상되지만 수서발고속철 운행 계획에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포함됐습니다. 현행대로 고속철이 운행될 경우 경부선의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92회, 배차 간격이 15분인데 비해 10회에 불과한 전라선의 배차 간격은 96분으로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에 열대야까지 한여름 더위 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땡볕에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령의 어르신들, 환자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 누진세라는 요금 체계로 인해 어렵게 구입한 에어컨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기요금 부과는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과 산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유일하게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kW까지는 평균 215원을 내지만 이를 초과하는 순간 709원으로 요금이 올라갑니다. 월 350kW를 쓴 가정이 6만 원 정도를 내지만 찜통 더위를 못 견디다 에어컨을 틀어 150kW를 더 쓰게 되면 13만 원대로 요금이 올라가니 새 가슴을 가진 서민들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정용 누진제는 70년대 당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에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린 제도로 40여 년간 활용해 왔습니다. 진작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야 했지만 다행히 야당에서 전기요금 누진세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겠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단, 올 여름철 한시적인 요금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진세를 개편하는 일부에서는 전기를 남용할 국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MBC 논평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국도 26호선 익산 대야 방면의 후원대 삼거리 못간 지점에서 2차로 막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도내 출근길은 지금 차량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은 수월히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군이 재난재해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예산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응급안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주민 안전에 투자하는 예산이 올해까지 3년간 1,400억 원을 넘습니다. 연간 500억 원 안팎의 예산 규모로 지방 하천과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범죄 예방 등 안전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안전 인프라 개선과 함께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남원시가 현재 150대 규모인 응급안전시스템을 450대로 대폭 확대합니다. 응급안전시스템은 신체 활동과 화재, 가스 누출 여부 등을 자동 감지해 119에 자동 신고하는 장치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에 큰 보탬이 기대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화재 감지기가 설치된 가정에는 수시로 독거노인 관리사들을 파견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이 관내 28개 기관 단체와 50km에 이르는 공원과 지역 명소 등의 환경 정화 활동을 자율적으로 펼치도록 하는 행복홀시 선양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순창군이 어르신 책 읽어주기와 경로당 실버 체조, 스쿨존 교통 통제 등 경륜을 전수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노후를 좀 더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안전사고로 운행을 중단했던 군산 선유도 스카이 선라인이 재가동됐습니다. 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의 공중하강체험시설 스카이 선라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안전사고 원인을 보강한 뒤 지난 주말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간의 견해차로 지연된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과 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9일에 발표됩니다. 지난 2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9일 예산 조달 방안과 수익성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의견을 첨부해 행정자치부에 보내면 11월 초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완주군과 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에서 허가 없이 수상 레저기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장소는 완주 구이 저수지와 경천 저수지로 최근 제트스키 등 고가의 수상 레저 인구가 늘면서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저수지에서 수상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확대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에서 적법한 허가 없이 수상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군산 중국 석도간 페리 증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에 본사를 둔 석도국제회리는 최근 여객과 화물 수요 증가에 따라 신형 페리 도입과 함께 현재 주 3항차를 주 6항차로 증회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군산 석도간 항로 증편 문제를 한중 해운회담 의제에서 제외해 페리 증편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국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번 주 전북을 방문해 민심 청취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우상호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등 지도부가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1박 2일 일정으로 내려와 언론인과 정치권으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군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비리로 물의를 빚은 게임과학고의 이사진 교체가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한국게임과학고의 학교법인 이사 9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최근 사립학교법에 따라 취임 승인을 취소한 데 이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 추천자 4명을 포함해 14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교육부 사분위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음력 7월 7석인 내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한여름 은하수 국악 콘서트를 엽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제작한 우수 공연을 영상으로 상영하는 온스크린이 내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립니다. 생태 아동극 달려라 짱 큰 눈이 내일부터 13일까지 전주 창작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갤러리 숨의 신진 작가 후원전 두근두근 첫 번째 전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마련됩니다. 영상과 해설이 곁들어진 피아노 클래식 콘서트가 오는 11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한중 무술 문화 교류 축제가 내일부터 15일까지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완주 송광사는 내일부터 14일까지 연 음식 나누기 등 칠성맞이 나비체 행사를 진행합니다. 닥터 MBC 명의 명강이 내일 전주 MBC 공개홀에서 여수 백병원 백창희 원장을 초빙해 진행합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는 12일까지 2학기 수강생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전주지방우정청은 소통과 영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10월까지 편지쓰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전북권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주 등 8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덥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5도, 전주 34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